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늘비전교회 사랑 귀한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 각 처소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금요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그 육체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람, 영성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무리가 다 환영했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군대 마귀에게 걸린 귀신에게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복음이 막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을 코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기적의 말씀과 또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기적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뚝 자르지 않고 그냥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에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두 사람의 그 형편을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살 된 외딸이 뭐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으로도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 혈증 앓은 여인은요, 4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증을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혈증 여인의 사정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고칠 수 있는 병과 고칠 수 없는 병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은 최선을 다해서 고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쉬고 계세요.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먹으시고 그냥 푹 기쁜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의사들입니다. 누가가요,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보니까 43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다녔다는 거죠. 많은 약도 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고침 받을 수 없는 여자라고 이 의사로서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아는데, 혈류증이라고 하는 변명은 아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고칠 수 없는, 고침 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임박해 두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여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된 외딸이라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몇 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는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반복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이요? 12명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개의 진설병,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바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12진주문,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마침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택함 받은 이방 족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땅의 숫자고 사람에 관련된 숫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들인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풍속으로 보면 12살이 되면 이 자매님 자매가 나이가 12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그가 죽어간다는 거죠. 정말 참 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삶이 이제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야이로가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의 이 공통점의 세 번째가 주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44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혈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거죠. 저희 집에 와서 죽어가는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율법상으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함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뒤로 갔다는 거죠. 앞으로 왔던 뒤로 왔던지 간에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은 양방향으로 다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앞으로 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이 혈중 아른 여인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두 사람이 주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정감이 필요한데 그 안정감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또 불안의 파도가 염려의 파도가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생깁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은 견고한 망대와 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전쟁통에서 총알을 피하고 화살을 피하고 또 폭탄의 그 위험을 피할 때 견고한 망대로 막 달려가는데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안정감을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위에서 터지고 쏘고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로 달려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안정감을 얻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더운 여름이 되면 땡볕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그냥 모이게 되고 더우니까 그늘진 곳으로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춥거나 덥거나 할 것 없이 주님께로 모여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의인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알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고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낫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던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그 안정감을 느꼈을 때 그 가정에 그 개개인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달려가서 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지위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달려갑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회당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혹여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으로 달려가는 그 야이로의 마음, 우리 그런 믿음의 영적인 명문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그 어긋남을 통해서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자녀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부모가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기도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상할 때 아 주님이 나를 기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와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재정은 구멍 뚫린 그런 전대구멍처럼 술술술술 빠져나가고 내 상황 더욱더 최악으로 달해졌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자신의 그 병을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었다면 이 두 형제와 자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에 아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 나와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와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사건을 묶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뚫려 있는 건 하늘이라 기도할 수밖에 없다 싶어 이 두 야이로와 이 여인이 주님께로 달려와서 간구하고 옷을 잡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오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그런 공간을 초월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주님을 더 만나야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분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았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발 앞에서요 자신의 그 나은 고백,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그 이야기를 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제가 온몸이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건강하게 가라 라고 이렇게 막 축복을 하는데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요 사람이 오는데 뭐라고 야이로에게 말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이쪽에서는 잔치집 인생으로 지금 잔치를 벌렸습니다. 어머, 어쩜 저 병이 그렇게 나을까, 어쩜 저 여인이 저렇게 나았다고 간증을 할까, 그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동시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낙심케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디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까?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온몸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라.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제가 주님께로 달려왔던 그 시간을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옆에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혈중 아른 여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무리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야이로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막 들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한쪽은 간증의 소리가, 한쪽에는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환경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꽉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면 정말 복음의 소리를 들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낭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악한 소리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곁에 서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철야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그가 깨우시리로다, 주님께서 깨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야이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은 딸을 깨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녀들도 살릴 수 있고 또 죽은 건강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로 달려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쳐볼까요? 아이야 일어나라.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외쳐볼까요? 아이야 일어나라. 네, 오늘 말씀해 보면 54장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child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이야, 나의 아이야. 주님께서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My child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께 아니라 주님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아이가 옆에 있다면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또 아이의 손을 잡으면 갑자기 또 뿌리치고 그러면 또 부모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잡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할 텐데,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고 첫 번째는요 교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에 이 코로나가 빨리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요, 또 우리 교회가 다시 빨리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 세 가족국이 헌신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세 가족국들이 하나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한 번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